2023년 4월 15일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수단에서는 2019년에 이미 두 차례 정도의 쿠데타가 발생했을 정도로 정치가 상당히 불안한데요. 2019년의 쿠데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9년 때까지 수단은 오마르 알바시르라는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 못했어요. 참고로 1994년 퓰리처상을 받은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독수리라는 사진의 원흉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수단 내전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19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면서 엄격한 샤리아 폭정을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날 남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이 분리독립을 한 이유도 전부 다 이 사람입니다. 수단은 큰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근데 2019년에 군부에서는 독재자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는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군부는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에 의식하면서 야권과 합동으로 주권위원회를 구성해 권력을 분점하고 압달라 함독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물론 말이 주권위원회였지 이들의 권력은 사실상 군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압달라 함독 총리가 계속 민주화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두 번째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함독 총리를 구금시키고 주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하면서 사실상 군부 독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과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르긴 했지만요. 쿠데타를 주도한 압델파타 알부르한이 대통령이 되고 이들까지 싹 진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전했던 오마르 알바시르 독재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두 차례의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압델파타 알부르한 대통령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가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쿠데타를 할 때 수단 신속 지원군이 크게 조력을 해주었거든요. 물론 정식 수단군은 아니고 민병대긴 했지만 그 수가 10만 명이나 되었고요. 이들이 민주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군부가 원활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세력이었어요. 참고로 이때 시위대 120여 명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수단 신속대응군의 사령관인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가 권력 2인자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수단은 크게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지는데요. 압델파타 알부르한 대통령의 세력과 수단 신속대응군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들은 수단의 내정에 대하여 견해차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수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압델파타 알부르한 대통령은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서 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단 신속지원군은 당장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정말 견해차가 크게 달라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수단 신속지원군을 수단군에 2년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압델파타 알부르한 대통령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단 신속지원군은 전적으로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의 것인데 그걸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수단 신속지원군과 압델파타 알부르한 대통령 간의 갈등이 커지고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수단 정부가 이들을 위협으로 간주했겠어요. 그리고 압델파타 알부르한 대통령이 수단 신속지원군을 수단군에 편입해야 한다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4월 15일에 수단 신속지원군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단은 말 그대로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수단 신속지원군이 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이 전쟁터인 상황입니다. 수도 하르툼과 인근 도시 옴두르만을 중심으로 큰 전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과 탱크 및 장갑차 공격 등 시가전도 끊이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2천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수단 신속지원군은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의 대통령궁과 공항 등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단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유엔이 제안한 인도주의적 일시 휴전안을 수용했으나 현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총성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는 공습과 폭격, 총성이 이어지면서 하르툼 상당수 지역의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또 부상자들이 밀려들면서 수도 하르툼 내 병원들의 의약품은 부족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전투가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수단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상당해서 수백 명의 환자가 대피하고 의료진은 중환자실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느라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폭격과 총격이 난발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터 안의 아이들과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단 내에서 활동 중이던 유엔 직원 3명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단 주재 EU 대사는 자택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또 전국에 수단 신속지원군이 퍼져 있다 보니까 교전은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서부 다르푸르와 동부의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국경에서도 정부군과 수단 신속지원군의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 다르푸르의 난민 캠프에서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수단의 분쟁은 인접국으로 확산할 지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수단 신속지원군이 카르툼 북쪽 2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메로의 공군기지에서 이집트군이 30명을 포로로 잡고 전투기 7대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군은 수단에서 훈련을 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집트까지 여기에 엮이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외교관이 탑승한 차량에
위해 총격까지 가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요. 수단 경찰들도 모습을 감추자 치안 상황이 악화해 행정가나 약국, 마트를 대상으로 한 약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단의 상황이 정말로 개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 정부와 수단 신속지원군은 교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주요 시설을 누가 통제했는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단 정부는 수단 신속지원군 부대가 먼저 하르툼 남쪽의 군대를 도발해 충돌을 촉발시켰다고 말했고, 수단 신속지원군은 수단 정부가 수단 신속지원군에 포위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의 경우에는 아랍 문화권과 아프리카의 교차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인데요. 방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도 호시탐탐 수단으로의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독재자였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수단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는데요. 유엔, 아프리카연합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수단 내의 러시아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수단 내에서는 바그너 그룹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수단 군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은 다르푸르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수단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 금강 채굴권까지 확보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전략 요충지인 수단 홍해 연안에서 추진 중인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단 신속지원군은 친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러시아의 해군기지까지 참성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바그너 그룹은 이 수단 쿠데타에 전격 개입하여 폭력 사태에 대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수단 신속지원군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수단 신속지원군을 이끄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은 바그너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메르의 골든광산의 경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만약 바그너 그룹이 수단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넓히게 된다면 아프리카 중부 내륙 국가들까지 존재감이 확장되고 바그너 그룹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에서 채굴되는 막대한 금으로 인해서 대러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적극 중재에 나섰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 연합체인 정부 간 개발 기구는 휴전 중재를 위해 케냐, 남수단, 지부티의 국가 지도자를 수단으로 파견할 것을 결정했고요. UN, EU, 아프리카 연합, 미국,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UN에서는 수단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강력히 규탄하며 수단 정부와 수단 신속 대응군에게 즉각 적대 행위를 멈추고 위기 해결을 위한 대화 시작을 호소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휴전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단은 여러 나라와 국경이 접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즉 수단의 불안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수단이 수십 년 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민주화될 전망이 생기면서 미국은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는데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다 보니 수단의 상황은 암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고 여러 나라들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전투를 끝내고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덧붙여 이번 사태는 소말리아에서 이슬람 반군과 싸우고 있는 지역과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역들까지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